목회자 집안 가수 케비노가 궁금하다. 케비노와 공효진의 사랑과 신앙 이야기. 사랑이란 버즐.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 손예진 부케받은 공효진 케비노와 2년째 열애 중. 열애 인정한 공효진 케비노 좋게 지켜봐 주세요. 케비노 10세 연상 공효진과 열애 직접 고백, 멋진 사람. 배우 공효진과 가수 케비노의 사랑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가수 케비노가 10세 연상 배우 공효진과의 열애를 인정하며 응원을 당부했습니다. 케비노는 지난 1일 자신의 팬카페에 글을 올리고 솔직한 현재의 신비용을 고백했죠. 그는 마음 같지 않게 갑작스러운 기사로 열애 소식을 알리게 되어 죄송한 마음이 크다, 많이 놀라셨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언제나 저를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상황이라 글로나마 진실된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며 멋진 사람을 만나 예쁜 연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케빈호는 늘 저를 믿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 더 좋은 음악과 모습으로 곧 돌아오겠다고 끝을 맺었습니다. 배우 공효진의 연인 가수 케빈호가 궁금하다. 케빈호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케빈호의 외할아버지인 황성규 목사는 남침례 소속 목사였고 미국 시애틀에서 선한 목사 선교에 소속되었으며 황 목사의 차남이자 그의 외삼촌인 제임스 황 또한 남침례 소속 목사입니다. 케빈호의 신앙 또한 제법 독실한 편입니다. 1990년 8월 29일생으로 31세이며 고향은 미국 뉴욕주 롱아일랜드입니다. 가족으로는 부모님과 남동생 그리고 사진 속의 여동생 사만다 오가 있습니다. 학력으로는 다트머스 대학교 경제학과 출신으로 케빈호는 근육질 몸매를 갖고 있습니다. 슈퍼스타 K7에서 탑3 진출자인 자밀킴과 천담비와 함께 연극 무대를 펼쳤죠. 천담비가 조금 섹시한 남자가 좋다고 말을 하자 상의를 벗어 보여주었는데 자밀킴은 천담비 앞에서 바지를 벗으려고 하다가 퇴짜를 당했죠. 케빈호는 슬림하면서도 탄탄한 근육질 몸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케빈호 연인 공효진은 과연 누구인가? 종교는 카톨릭이며 세례명은 유스트나입니다. 절친 손담비가 성경 통독 단톡방에 있다고 밝혔는데요. 방송된 MBC 나 혼자 산다에서는 손담비가 잠들기 전 성경 통독을 하려는 모습이 전파를 탔습니다. 이날 손담비는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성경 통독방을 공개해 모두를 놀라게 했으며 손담비는 멤버들의 반응에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성경 통독방에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날 방송에서 손담비는 자기 전 침대 위에 누워 스탠드를 킨뒤 성경책을 읽기 위해 성경 통독 단독방에 들어갔습니다. 손담비는 성경 통독방을 확인해 보더니 오늘이 몇 장이었지? 다 완독이네. 나만 안 읽은 건가? 라고 혼잣말을 하며 성경을 꺼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박나래는 성경 통독방에 누가 참여하고 있는지 궁금해했고 성경 통독방 멤버는 총 11명인데 전부 유명인이었습니다. 성경 통독방 멤버는 다음과 같습니다. 손담비, 려원, 공효진, 미스코리아 출신 이하늬, 소녀시대 수영, 수영의 연인 정경호, 그외 전부 11명입니다. 공효진은 1980년 4월 4일생으로 42살이며 고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입니다. 키 172cm, A형이며 학력은 세종대학교 예체능대학 영화예술학 학사입니다. 일남일녀 중 첫째이며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본인이 말한 바에 의하면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노느라 숙제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아버지의 무릎에서 살았다고 하죠. 장난기가 많으신 부모님 때문에 공효진의 이름이 하마터면 공놀이가 될 뻔했다는 일화도 있는데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공차기라고 지을 생각도 하셨다고 합니다. 공효진의 전 연인 배우 유승범과는 초등학교 동창으로 드라마 화려한 시대를 찍으며 연인이 되었습니다. 과거 한 차례 결별한 뒤 재결합한 것으로 유명하며 10년 가까이 연애를 지속해온 터라 연예계의 훈훈한 커플로 손꼽히기도 하였으나 2012년 8월에 다시 헤어졌다고 하죠. 그후 유승범은 슬로바키아 화가와 결혼했습니다. 2014년 5월 배우 이진욱과의 열애 사실을 인정했으나 몇달후 이진욱과 결별했습니다. 이진욱은 배우 한지민과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승범 결혼 소식에 전 연인 공효진 향한 오지랖. 배우 유승범이 외국인 여자친구와 2020년 결혼한다고 밝힌 가운데 그의 전 연인 배우 공효진이 때 아닌 곤욕을 치렀었죠. 유승범 소속사 샘 컴퍼니 관계자는
유승범과 교제 중인 여자친구가 출산을 앞두고 있다. 유승범은 여자친구의 출산 후 간소하게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죠. 유승범의 예비 신부는 10세 연하의 슬로바키아인으로 프랑스에서 화가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을 담은 기사가 나오자 댓글에서는 공효진이 무분별하게 언급됐었죠. 대부분 악성 댓글의 일종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공효진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데 공효진이 이 기사를 싫어한다며 근거 없는 댓글을 달았죠. 공효진의 인스타그램 게시글에도 간간이 유승범의 결혼을 암시하는 듯한 댓글이 보였는데요. 일부 누리꾼은 많이 걱정했어요. 다행이에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손예진 부캐 주인공, 배우 공효진, 가수 케빈오와 열애 중. 배우 공효진이 10살 연하 한국계 미국인 케빈오와 열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효진은 최근 배우 손예진, 현빈의 결혼식에서 부캐를 받아 연인 유무 및 결혼 계획 등에 관심이 쏠렸던 바이죠. 공효진의 열애 상대는 케빈 오였는데요. 연예계 대표 패셔니스타로 잘 알려진 공효진과 자유분방하고 감각적인 스타일의 싱어송라이터 케빈 오의 만남에 많은 팬들의 축하가 쏟아지고 있죠. 이를 연예계에 따르면 공효진과 케빈 오는 연인 사이라는 사실이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나 거리낌 없이 사귀고 있습니다. 공효진과 케빈 오의 핑크빛 관계는 소셜 미디어에선 이미 드러났었죠. 공효진은 지난 2020년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케빈 오의 노래 Anytime, Anywhere 스트리밍 인증 사진과 함께 이 노래 어째 달밤에 듣자니 마음이 참이라는 글을 게재했죠. 또 최근에도 케빈오의 셀카 사진을 소셜 미디어에 업로드한 뒤 급히 삭제. 팬들 사이에서는 이미 열애설이 피어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날 공효진 소속사는 좋은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며 두 사람의 열애 사실을 인정했죠. 공효진이 전날 절친한 손예진의 부케를 받아 한간에서는 연내 결혼설도 불거졌습니다. 1999년 영화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로 데뷔한 공효진은 국내 로맨틱 코미디의 간판으로 통하는데요. 내 멋대로 해라, 상두의 학교 가자, 최고의 사랑, 동백꽃 필 무렵 등 드라마에서 흥행 불패를 자랑하죠. 품행제로 가족의 탄생, 미스 홍당무, 러브 픽션 등 작품성 있는 영화에도 나왔습니다. 미국 명문 다트머스 대학교 출신인 케빈 오는 2015년 엠넷 오디션 슈퍼스타 K 시즌 7에서 우승하며 이름을 알렸습니다. 작, 편곡, 능력도 갖춰 데뷔 앨범 스타더스트를 비롯해 베이비 블루, 비 마이 라이트 등 드라마 OST에 참여하며 실력을 인정받았으며 2019년엔 JTBC 밴드 오디션 슈퍼밴드에 출연했습니다. 케빈오, 공효진 부케 받고 엄지원과 찰칵 생일 축하해. 배우 엄지원이 절친 공효진과 손예진 결혼식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엄지원은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생일 주인공 벌스데이 걸 해피 벌스데이 스위티라는 글과 함께 사진 두 장을 게재했죠. 사진 속 엄지호는 배우 공유진과 다정하게 셀카를 찍고 있는데요. 한편 엄지호는 TVN 드라마 작은 아씨들과 티빙 오리지널 잔혹한 인턴에 출연할 예정입니다. 공유진님과 케빈오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길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천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